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은 여러분이 늘 잘 아시지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랍니다. 거기까지는 엄청 잘 아시는데 그 뒤편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또 빼고 더하고 이거를 뭐 또 풀어서 해석하고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루살렘이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로도 어느 곳으로도 절대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주석 보세요. 뭐 칼빈이고 루터고 모두가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성전으로만 풀이해놨습니다. 예루살렘을 교회로만 풀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지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 있나요? 예루살렘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대로 볼 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러면 평화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화가 전쟁이 없으면 평화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평화가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에서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제사를 지낼 때도요. 이 피스 오프링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그래서 굉장히 피스라는 이 단어가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쉽게는 인사말에서부터 크게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세상. 이 피스풀한 세상이 되려면 완전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완전한 세상이 돌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땅에는 평화요. 피스메이커라.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피스가 안 이루어지는가? 왜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는가? 왜 피스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의 상징인 거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죄, 죄인과 의인 사이에 갈 수 없는 그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피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가 있는 것이지 이 땅의 피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런 징조를 볼 것이다 할 때 전쟁과 기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화를 많이 가르치시고 또 평화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에 얘기하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평화가 화평이 사람들은 이 악한 자와 착한 죄인과 악인과 또 의인의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화평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중재적이 화평케 하는 sign of peace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담을 허를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중도를 지키며 지금 좌파 성향과 우파 성향이 싸울 때 중간에 있으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계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외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때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님의 그 평화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는 없어요. 그냥 덮어두고는 죄와 악을 참고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그 피스메이커가 화목케 하는 자가 누군지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평화가 왜 지금 안 일어나는가? 이 땅에 왜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란을 일으키러 왔다고 했어요. 형제간에도 나라간에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뒤를 보면은 그런 분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인 분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엄청 싸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으로 보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분란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느라.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더니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가면 이렇게 전도하라 많은 말씀을 하시다 그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I'm not giving to you the peace to the land.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럼 뭘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검을 주러 왔다고. 근데 검을요 영어로 얘기하면 SWORD입니다. 그쵸? 근데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WORD예요. S 하나고 그 앞에 붙여지잖아요. 그럼 톱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고 이 검은 자르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단어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거의 한 단어 차이로 S가 앞에 붙으면은 그거는 검이 되고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부딪히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검이라고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딪혀요. 신구약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들이 섬기는 코란이라는 자기들이 부르는 홀리북, 자기들은 홀리북이래요. 우리는 홀리바이블인데 그는 홀리북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부딪히냐? 아브라함 때까지는 같습니다. 코란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 신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 거기서 갈라지는데 오늘 이스마엘의 두 개 국가와 이스라엘의 국가가 극적인 그런 평화 협정을 하고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굉장히 축제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아주 대서특필입니다. 오늘 굉장한 오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난주에 그런 예보는 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노스코리아 그 비핵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노스코리아 비핵화는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합니다. 조용한 거 보니까 무언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잡으면 이란을 확실히 잡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란을 잡았습니다. 오바마는 150밀리언 달러 150밀리언을요 자기가 백악관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캐시로 송금했습니다. 이란에. 그리고 비핵화 딜을 했는데 엉망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냐. 다 파괴시켰습니다. 난리가 났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전쟁 안 일어났어요. 또 우리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어떤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난리 난다 그랬죠.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요.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길, 지금까지 잘 살아온 길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하고 축복했어요. 물론 대통령들이 엉뚱한 데다 돈을 쏟기는 했지만 오바마 150만 불을 갖다 줄 때 정말 잘 될 것 같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방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피스 플랜이 그쪽에 깨지고 왜냐하면 가짜였으니까요. 지금 선거 공약에는 내가 당선되면 한 달 안에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이란도 우리하고 딜을 하기를 원한다. 정확할 거예요. 그렇게 이란이 돈줄이 당기고 이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누구도 힘을 못 써요. 북한도 힘을 못 씁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무기를 사갈 수가 없어요. 달러가 없어서 사가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고 불법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또 다른 아랍 국가를 통해서 이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루트를 중간 해상에서 해적 함대, 그런 함대를 작년에 탈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악한 것들이 북한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란에 돈줄이 마르고 중국에 돈줄이 마르면 북한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원 페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 선량한 남한 정부와 악독한 중국 정부가 계속 뒷거래를 하면서 중국 정부는 자기 돈은 안 먹고 어디 돈을 가져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가서 돈 쓰게 해서 중간에 떼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보내고 있어요. 이런 멍청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곧 이 돈줄이, 이란에서 돈줄이 지금 끊어지니까 그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요새는 거래를 못해요. 왜 못해요? 중국도 꽉 잡고 있고 이란도 꽉 잡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 플랜을 오늘 발표하면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플랜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고 또 정말도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쉽게 들어갑니다. 미국과 손을 잡아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감금시킬 수 있고. 자, 인도도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다녀오셨습니다. 인도도 종교 탄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종교를 자유화시키기로. 그렇게 해서 인도 태평양 그런 조약, 평화 조약도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임하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제림 하시면 곧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우리 선교사들이 모지에 나가갖고 그렇게 하는 거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국가가 성경을 오픈하고 국가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뒤로 가서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려면은 국가가 국가 간에 잘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평화 협정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과 아까 말했으니까 손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그곳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나라와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딥니까? 미국과 손잡지 않는 나라는 지금 살아남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또 저주하는 어떤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 이 땅에 존재합니까? 보세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없습니다. 쉽게는 이스트 저먼 독일도 무너졌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무너졌습니다. 그 두 나라는 대표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정말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 기억하고 계셔요. 왜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기억하시죠?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을 다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축복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온 나라와 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에는 구원이 가장 핵심적이다. 물론 물질의 복도 많이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밟은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얼마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13장까지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정말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었을 때 두려워 떨고 그때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왔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죠. 모든 나라로 흩어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모든 나라,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흔적이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어요. 그들이 가서 그들이 밟은 땅이 전부 기경이 되고 특별히 이렇게 복음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한 게 지금 이슬람에도 가고 모든 나라들에게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신앙만 있습니까? 많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구약을 무시하는데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왜 속죄제를 드리고 가서 화목제를 드리면 뭐 제사가 안 필요하죠. 하나님이 너무 아셔요. 우리 연약한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예 창세기 이미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나 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마귀 안에서 이렇게 묶여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이 필요했고 제사법을 가르쳐줬지만 제사도 우리 마음대로 지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는 좋은 대로. 그러니 제사드릴 성전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되시고 마지막 제물이 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Well done. 다 끝났어요. 우리 죄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잠깐 율법이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즐거이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지키라 그랬어요. 즐거이. 근데 We cannot do it.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피 속에 내추럴 씬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죄가 흘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고요. 넘어갈 수 있어요. 패스오버 할 수 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죄가 패스오버 된 것처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게 The Prince of Peace. 프린스 오브 피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셔요. 평화의 왕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과 미들리스트의 어떤 피스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나라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교회 가운데 있고 팽배하게 정말 바닥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게 이론입니다. 가정에 왜 피스가 없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다고 믿으시고 예수님이 한 번이만 접하다고 믿으시면 왜 피스가 안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정말 프린스 오브 피스 그 평화의 왕이심을 안다면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이러면 우리 폭동이 일어날 일도 없겠죠. 정말 피스가 뭔가를 알면 돈이 많으면 피스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한 번만으로 중동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면 하나님이 올 때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기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피스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누가 이 피스를 주장하시는가, 또 이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맡기고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그런 화평함, 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또 화목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2편 6절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